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에토쇼 시간입니다. 자, 지수는 부담스럽지만 분명히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정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료 유통과 자동차 업종 간의 종목 배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박상중 연구원, 김민선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그 음식료는 대표적인 언택트 수혜 업종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유통하고 자동차는 또 대표적인 언택트 피해 업종으로 구분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그 배틀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네. 이 얘기는 향후에 우리 증시의 주도 업종이 실적 호조가 이어지는 언택트 업종이냐, 아니면 상반기는 부진했지만 하반기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그 경기 민감 업종이냐, 요 얘기를 같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짜장이냐, 짬뽕이냐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 본격적인 종목 얘기 들어가기 전에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2분기 실적 동향과 업황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료 유통업종부터 한번 점검을 해 주시죠. 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음식료랑 유통은 저희가 조금 실적 발표가 살짝 늦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뭐 IT나 자동차 여기보다는 좀 늦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과정인데, 음식료는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진수성찬입니다. 저희 지금 실적이 다 너무 좋고요. 특히 이제 가공식품, 뭐 라면 이런 회사들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 유통은 반대입니다. 이거 뭐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이제 보릿고개라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외부 활동이 줄어드니까 기본적으로 채널에 방문을 하지 않고, 또 저희가 요새 해외여행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 업종 중에 하나인 면세점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음식료는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고, 유통은 이제 컨센서스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그러면 지금 묘하게 언택트 국면이긴 하지만 컨택트에 대한 기대감도 저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 컨택트 국면에서도 강세를 볼수 있는 업체. 제이 말은 언택트일 때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투자 포인트가 있고, 컨택트 국면에서조차도 투자 포인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업체 중심으로 조금 비중을 더 늘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이 컨셉에 좀 맞는 거는 음식료에서는 하이트진로, 그다음에 유통에서는 이마트, 이렇게 두 개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을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야, 일단 우리 박상준 연구원은 하이트진로와 이마트 종목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동향을 업종 특성에 맞게 굉장히 잘 요약을 해줬습니다. 사자성어로. 음식료는 진수성찬, 그리고 유통은 보릿고개. 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도 한번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네 있는데, 글자입니다. 2분기 동향을 네 글자로 한번 사자성어로 정리해 보면, 2분기 동향의 자동차 동향은 내수 만세로 저는 내수 예수 만세. 정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혼수 상태 내지 골로 갈뻔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가로 안 원래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은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 국내 업체들은 내수의 어떤 그런 견조한 성장세 속에 일단은 저희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거뒀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저는 내수 만세로 일단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IT를 같이 보지만 자동차나 모든 IT 세트, 이게 소비재 업종을 통틀었을 때 가장 수요가 부진했던 건 자동차인 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2분기 동향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2분기 동향을 말씀드리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451억 정도를 기록해서 저희 컨센서스가 한 760억 정도였던 거를 감안하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5,903억 정도를 기록해서 저희 시장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준을 기록해서, 일단은 좀 저희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는 그런 영업 환경이 지금 양호하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우리 자동차 업종에서 종목을 제시해 줄 종목은 3분기에는 저는 기아차를 조금 주목해서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은 기아차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3분기에 국내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인도 지역에서 신차 사이클이 좀 본격적으로 신차 사이클이 좀 진입하면서 그런 이윤에서의 개선세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일단부터 좀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종목 배틀을 해보자면 하이트진로 이마트, 그리고 기아차와 또 하나는 만도를 만도를 가지고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해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종목 자체가 대비되는 게 하이트진로, 기아차,
내자로 얘기하면 음주 운전이잖아요. 사실 공유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이 될 텐데 일단은 그 하이트진로부터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이트진로는 우리가 직접 체감을 하면서 테슬라 열풍이 있었고 실적 전망치도 계속 높아지는 과정에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최근에 보면 약간 좀 쉬고 있는 구간이겠지만 여기서 좀 더 체력을 비축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하이트진로는 저희가 외부 활동을 좀 하고 회식도 하고 친구들하고 약속도 해야지 수요가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그 최근에 이제 그럼에도 주가가 올랐던 거는 워낙에 실적이 그 마케팅 비용을 덜 써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좀 이렇게 살짝 저희가 고점을 한 4만 한 7천 원 정도 찍고 지금 4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다 살짝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최근에 공정위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쟁사 이제 특히 이제 맥주 쪽에서 푸시 마케팅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6월 달 판매나 마케팅 비용 측면에서 실적에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판매는 좀 약하고 비용은 좀 늘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생기면서 고점 대비 사실 조금 살짝 숨 고르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위에 두 가지 이슈는 단기 이슈에 불과하다. 사실 이제 공정위에서 이 제기한 저 자체가 그 내부 거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사 실적에 영향을 크게 주기 어렵고 또 규제 가능한 강도를 좀 감안해 본다면은 단기적인 이슈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의 이제 푸시 마케팅은 사실 수요의 계절성을 감안한다면 저희는 길어야 한두 달 갈 거다. 저희가 저희 맥주를 언제 제일 많이 마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대부분 다 여름에 휴가 가서 저희가 이제 뭐 날씨 더울 때 치킨에 맥주 한 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8월이 저희가 월별로 보면 수요의 가장 최고점입니다. 근데 지금 경쟁사가 6월 중순부터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품이 회전이 안 되면 재고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수요는 8월에 정점을 찍고 9월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MS가 경쟁사는 하락하면서 더 회전율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푸시 마케팅은 길어야 1, 2개월이다. 왜냐하면 제조일자와 소비일자가 멀어지면 제품의 신선도가 떨어져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푸시 마케팅이 1, 2개월 이내에 해소가 될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매출하고 마케팅 비용과 관련된 이슈들이 하이트진로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뭐 경쟁사 맥주 쪽뿐만 아니라 소주 쪽도 지금 전부 다 실적이 전부 나빠지는 구간이고 하이트진로만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판촉비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는 지금 주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점유율을 올려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점유율이 상승될 거고 경쟁 강도는 6, 7을 피크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경험을 하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가격 경쟁이나 점유율 경쟁은 그래도 1위 업체가 충분한 실탄을 바탕으로 장기간 끌어갈 수 있는 거지 사실 하위권 업체들이 상위권의 점유율을 뺏기 위해서 그 주도하는 싸움은 분명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푸시 마케팅은 시기적으로 제한될 거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하이트진로가 우리도 일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점유율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상승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점유율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테라를 두 병씩 먹는 거 갑자기 세 병씩 먹기도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추가적인 점유율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에 핵심은 세대교체라고 세대교체 네, 세대교체입니다. 오늘 좀 제가 4자로 많이 좋습니다. 예. 왜 세대교체냐면 이 소비를 하는 주력 소비층 예,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소비 몇 살, 그러니까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특히 20대랑 30대가 예,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류의 어떤 미래 이들이 이제 잠재 고객이고 앞으로 구매력이 굉장히 상승하고 뭐 직장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20, 30대 소비자를 충성 고객으로 확보한다면 결국 이거는 장기적인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들이 4, 50대에게 문화를 전파하고 또 자연스럽게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전부 구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 다닐 때보다는 직장 생활하면서 술자리도 좀 많이 늘고 더 좋은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충성 고객으로 확보하였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이 신제품 성과가 향후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 케이스를 보면 지금 이제 자료화면에 점유율에 대한 차트가 나오는데 이 오비랑 하이트 누가 MS를 주도했느냐 하이트가 2006년도까지는 대체로 주도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하이트라는 브랜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데 하이트라는 브랜드가 주도를 했는데 카스가 점유율을 반등시키기 시작한 시점이 06-07입니다. 지금 카스가 1등이지만 이 당시에는 2등이었거든요. 이때 점유율이 반등할 때 보면 젊은 소비자들의 믹스가 큰 생맥주 시장에서 MS 1등을 달성했고 또 젊은 소비자들의 분포가 많은 수도권에서 점유율 1등을 달성했던 게 전반적으로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카스의 마케팅은 오로지 20대와 30대를 타겟팅한 모델 선정, 카피, 그런 이제 광고 전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주요하면서 결국 2011년도에 MS가 역전이 됐고 12년부터 이제 1위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저 차트 보니까 정말 추세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죠. 저걸 보니까 저도 그 역사의 중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류 문화 변화에 큰 기여를 했다. 네네. 상당히 제가 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카스를 굉장히 그 즐겨하셨던 예. 그런 이제 분들인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떠냐? 20, 30대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쪽은 테라예요.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주로 즐겨 가는 뭐 네이버 카페들 몇 개가 있는데 그 호프집 사장님들이 운영하신 카페들인데 중로는 20, 30대는 테라를 즐긴다. 그리고 40, 50대는 아직 카스를 더 선호하는데 점점 테라로 넘어오는 듯 보인다. 이거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임신용품의 수많은 1등 제품들 MS 변화가 대부분 다 세대 교체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그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카스처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테슬라나 테즈나로 좀 바뀌고 네. 있고 저도 어제 20, 30대와 교감하기 위해서 이 점유율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일단 하이트진로는 충분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투자 네.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자동차 업종으로 가보면 네. 기아차를 먼저 추천해주고 계세요. 네. 사실은 형인 현대차보다 동생인 기아차가 좀 더 매력적이라 보는 이유 우리 김민선 연구원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3분기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호적인 좀 신차 효과들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카니발을 저희가 4세대를 출시를 했는데 저희가 첫 하루 만에 23,006대를 달성하면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그게 예약 이제 건수인 거죠? 예. 예약이 지난 3월에 소렌토 첫날 출시에 예약이 18,000대 정도를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한 5,000대 정도를 갱신한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상 최고 수준의 그런 코로나 국면에서도 코로나 국면 사전 예약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네, 그 정도면 한 예. 5개월 정도의 판매 물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도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3분기 중에 K5를 출시할 예정이고 인도에서도 저희가 베뉴라는 그 현대의 그 소형 SUV랑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인 소넷을 저희가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볼륨 모델들의 출시에 따른 어떤 그런 판매 호조세가 저는 좀 전망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K5는 또 미국에서 베스트셀링 모델이고요. 네, 저희가 미국에서 가장 베스트셀링 모델은 K5랑 소렌토를 저희가 많이 팔고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한 10만 대 정도 판매한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은 새 모델 출시에 따른 어떤 그런 볼륨 개선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그렇다고 보면 그 하반기 신차 효과가 좀 더 기아차가 매력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네. 아까도 뭐 내수 만세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수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이라도 ASP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사이클이 네. 우리 지금 자동차 업계에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과거에는 사실 우리 현대 기아차가 그 SUV나 뭐 CUV 이런 쪽에서 라인업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네. 최근 사이에 좀 큰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난해 이제 뭐 팰리세이드 신차 출시, 그 다음에 기아차는 텔루라이드 신차 출시, 그 다음에 소형에서는 뭐 셀토스, 그 다음에 코나 같은 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SUV 모델에서 풀 라인업이 일단은 갖춰진 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 호조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이트진로와 기아차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좀 주가가 좋았던 게 하이트진로라면 사실 네. 이마트는 굉장히 언택트 국면에 있어서 실적도 안 좋았고 네. 주가도 장기간 지지부진했다는 거죠. 네. 자, 그랬을 때 이마트는 어떠한 반전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지 그 포인트를 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이마트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월마트 주가는 저렇게 올랐는데 이마트는 왜 이러냐. 이마트가 이커머스를 이렇게 못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예. 사실 지난 3년 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MS 상승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마트가 주로 판매하는 식품 카테고리의
일단 어떤 온라인 시장 침투율, 이게 굉장히 한국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마트가 겪고 있는 그런 터프한 상황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5에서 한 8% 정도씩 매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16%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1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인건비 증가 부담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마트에 계신 캐셔분들이라든지 점포에 물건을 갖다 놓는 그런 점원분들이 대부분 다 임금대가 좀 낮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피해가 좀 컸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오프라인 채널 부진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뭐 할인점뿐만이 아니라 뭐 편의점, 또 자회사를 갖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까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언택트 상황에서 피해를 봤던 이 회사가,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게 된 계기는, 지금 저희가 지금 텍스트로 띄워드렸지만 두 번째 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처럼 할인점 산업 구조조정의 수혜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점 시장이 그동안 저는 공급 과잉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요는 빠져나가는데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주요 3사가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면서 굉장히 이 시장을 유지해봤는데, 여기서 경쟁에서 밀려난 2등과 3등 업체, 이마트를 제외한, 이마트가 1등이니까요. 2등과 3등 업체가 점포를 없애면서 이제 이마트가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점포를, A라는 점포를 예를 들어서 없앴다. 그러면 그 점포에 인접한 이마트의 경쟁 점포, 얘네들은 매출이 올라가고 판촉비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럼 실적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점 산업의 구조조정이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의 점유율이 낮아지면 구체적으로 이마트는 어떠한 좀 반사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되게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 일단은 저희가 백화점과 다르게 할인점은 직매입 중심입니다. 직매입 중심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자기한테 제품을 공급하는 뭐 예를 들면 식품업체가 되겠죠. 맞아요. 이런 사람, 이런 업체들에 대한 바잉 파워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싸고 질 좋은 그렇죠. 물건을 네. 많이 조달할 수 있는, 많이 소싱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있겠죠.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되는 건 규모입니다. 근데 지금 점포를 줄인다라는 거는 그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뭔가 바잉 파워나 이런 것들이 약해질 가능성이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폐점 점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 롯데마트가 지금 자기네 점포가 약 120여 개인데 그중에 16개 정도를 폐점을 하겠다고 한번 했고, 표를 보면서 한번 그 테이블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예, 예. 지금 뭐 5월 말에 양주점부터 해서 천안점,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철수 스케줄이 확실히 롯데마트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네, 좀 구조조정이 강하게 나서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들어갔죠. 그래서 예. 한 3에서 5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전체 점포의 40% 정도를 구조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고, 이 정도면은 사실 거의 뭐 50개 정도 점포가 없어지는 거고, 할인점 전체 그 점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장 상단에 지금 이제 폐점됐다고 얘기된 게 양주점과 천안 아산점인데, 그냥 네이버 들어가셔서 블로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점포들이 한 5월까지는 떨이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그 인접 점포한테는 매출이 오히려 안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제가 아까 테이블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한 뭐 자동차 저희가 운전해서 가는 거리로 봤을 때 한 2km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 길 안 막히면 그냥 뭐 5분 안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에 있는 점포들은 당연히 경쟁사가 같이 가격 경쟁을 했는데 가격 경쟁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판촉비를 덜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매출은 그 상권에서 점유율을 어떻게 나눠먹은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가 60이었고 롯데마트가 40이었다 하면은 롯데마트에서 발생했던 매출의 절반만 뺏어와도 이마트는 30% 이상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마트의 본업인 할인점이 실적이 돌아설 거고, 그러면 전체 실적이 돌아설 수 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언택트 국면에서 이마트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구조조정은 사실 언택트가 지속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만약 컨택트로 빠르게 전환된다면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트래픽은 또 빠르게 반등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할인점
편의점, CVS, 스타벅스 이런 애들이 반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약간 양쪽의 모든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아닌가 해서 주가는 참 저희가 영무 뭐 HTS나 MTS로 차트 한번 그려보시면 한숨 나올 정도로 지난 뭐 2018년 초부터 계속 빠진 상황인데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좀 반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마트 많이 애용을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뭐 쓱닷컴 이런 걸 활용해 보면 다른 온라인 채널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편안함을 우리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온라인 쇼핑몰과 큰 경쟁력 격차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사들은 지금 2분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마트는 특별하게 구조조정 액션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최근에 점포를 출점을 하나 했어요. 신촌 쪽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온라인이 수요가 굉장히 커지지만 오프라인 수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직접 빠르게 물건을 받아야 되는 이런 수요, 그러니까 니즈는 온라인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물건을 사다 보면 자기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품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이마트는 자기의 체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잉 파워는 오히려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 MS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마진율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인점들의 좀 구조정이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마트를 좀 보시면 하반기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종목으로 우리 자동차 업종에서는 만도를 추천해 주셨어요. 만도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에이다스의 그 대표 기업이잖아요. 네, 저희 부품사 그리고 에이다스의 대표 기업이고 저희 만도의 경우에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59억 정도를 기록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에 일회성 비용이 한 553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략 어느 정도 시장의 그런 기대치를 충족하는 그런 실적이었고 이번에 그래도 두 가지 희망적으로 보고 싶은 그런 시그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점이랑 두 번째는 에이다스의 그런 구조적인 증가세가 저는 좀 기대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항상 중국에서의 그런 실적 부진이 저희 회사의 그 만도의 그런 실적 개선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2분기 기준으로는 한 3% 전후의 그런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아마 추정되고 있고 일단 중국에서의 그런 내수 시장에서의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좋은 점들을 또 감안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된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에이다스에 대해서 저희 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이게 저기 만도 매출 중 전장 에이다스 판매 비중이 있는데 저희 에이다스가 이제 여기 핑크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측 차트고 대략 한 전체 매출 중에 한 1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사 영업이익률이 한 3 내지 4%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에이다스 제품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이 한 8%에서 9%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일단은 이익 개선에도 좀 보탬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뭐 개인적인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에이다스를 처음 경험해봤던 게 저희 2014년에 제가 제네시스를 타면서 그 앞차와의 그런 간격을 유지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신기술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저희가 차로 유지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닝 차량에도 들어갈 만큼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범용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에이다스 판매 비중들이 좀 구조적인 어떤 개선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은 좀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저는 이제 에이다스 기능 중에서 그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이제 구간 단속 구간에 크루즈 모드가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발을 떼고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상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분명히 테슬라도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은 전기차의 리더라는 것도 있지만 또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업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에이다스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만도를 꼽고 있고 장기 성장성 면에서나 기술력 면에서 분명히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그 짚어주신 것처럼 중국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에이다스의 매출 비중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2분기에 일회성 비용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도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는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만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오늘 종목 배틀 해봤는데 약간 좀 2% 부족한 거는 우리가 좀 다들 많이 알고 있는 대중적인 종목이고 약간 식상하다는 평가가 분명히 댓글에 달릴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 박상준 연구원이 한번 그 마음속에 감춰뒀던 전략 종목 하나 딱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 삼양식품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라면 수출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너무 좋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언택트 그거 아니야? 근데 지금 사실 6월까지는 이 수출이 좋았던 국가의 중심 축이 중국이었거든요. 중국만 좋고 그 다음 축이 동남아인데 동남아는 성장이 없었어요. 근데 예. 지금 7월부터 동남아 쪽까지 지금 갑자기 성장세가 올라오는데 불닭볶음면.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 약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뭐 매운맛 챌린지 이러면서 좀 계속해서 그 붐을 좀 타고 있는 상태여서 음식료 업체 중에 지금 해외 매출, 아까 내수만세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내수가 이제 더 막 키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이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50% 넘었어요. 이미 넘었고 그 성장의 동력이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붙는 모양새여서 PER도 뭐 10배 초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주가도 최근에 보시면은 한 14 정도까지 터치했다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음식료 유통업종과 자동차 업종 간의 종목 배틀이라는 내용을 한번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사실 오늘 출근할 때 여의도 공원이 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장마까지도 사실 역사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비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애톡쇼가 오늘도 성공 투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